안녕하세요. 일산지원 뒷복싱 이경환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복싱 체육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튜브 그 주먹 대장님 맞으시죠? 그분이 이제 많이 찍어서 올리시는데 한남복싱체육관에 왔습니다. 한남권투체육관. 정말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체육관이에요. 최고의 기대주, 지금 프로에서 앞으로 세계의 챔피언을 꿈꾸는 세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만나볼 분은 OPBF 랭킹 6위 웰터급 서인덕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인덕입니다. 오늘 서인덕 선수가 알려주실 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없으세요? 네. 네, 오늘 어떻게 시합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KO 시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트레이트로 되게 많이 옛날부터 상대방을 넉아웃도 시키시고요. 제 머릿속에만 생각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동작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고의 기대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서인덕 선수의 스트레이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쑥쑥쑥 팍! 서인덕 선수 그 스트레이트를 주는 건데 되게 많은 분들이 스트레이트를 많이 치잖아요. 왜냐면 가장 원초적인 동작이고 복싱을 시작하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동작이라서. 근데 서인덕 선수만의 그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시합에서 상대방을 때릴 때 일단 상대방이 주먹을 나오는 타이밍에 같이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오는 타이밍에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려고 상대방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제 살을 주고 뼈를 깎는 거죠. 살을 주고 뼈를 깎는다? 네. 그러면 그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올 때까지 유도를 하시는 건가? 유도는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주면은 제가 느린 줄 알고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다운시키는 펀치로 보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올 때 공격을 하는 거. 그 공격을 받아쳐서 더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굉장히 큰. 그럼 한번 스트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떤 식으로 치는지 한번 쳐볼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볼게요. 헉.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일단 맞는 부위는 1번 담아, 2번 담아. 너클 파트고요. 그렇죠. 너클 파트로 때리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몸을 이용하시는군요. 일단 자세가 되게 옆으로 많이 좀 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거리감도 확실히 많이 느껴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하고 힘을 들어가는 포인트가 어딘지 한번 잡아볼게요. 하나 둘. 저는 온몸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일자로 간결하게 팍팍 꽂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제일 자신 있는 혹시 콤비네이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콤비네이션은 돼요. 제가 예전에 올린 게 있는데 상대방의 턱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맨날 하다 보면은 실전에서도 상대방의 턱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주먹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노리고 있을 때는 어느 부분을 보고 하세요? 보시고 하시는 부분은? 그냥 보이는 부분 노리고 때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을 보고 하세요? 상대방이 눈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깨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눈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보는 게. 한 번 더 들어. 되게 가볍게 내고요. 일자로 그대로 꽂힙니다. 허리. 그리고 딱 때렸을 때 밸런스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예전에 왼손잡이 선수랑 하는데 그 신인왕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같은 신인왕끼리 16년, 15년 신인왕끼리 붙었습니다. 그때 진짜 스트레이트가 기가 막히셨거든요. 상대방의 장단점을 서로 잘 알고 그냥 올라온 상태거든요. 예. 자, 몇 차례 난타전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결국 그 스트레이트 오늘 느꼈어요. 상대방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 주먹이 들어올 때 저는 그냥 같이 받아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되게 위험한 건데
저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상대방한테도 타격을 많이 입을 수 있죠. 아, 여기에다가 후까지 만약에 더 들어가도 엄청 좋겠네. 좋겠어요. 그죠? 그쵸. 투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말 간결하게 끊어치시네요. 아, 움직임이 그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고요. 스파링이나 이제 시합을 잘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노하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건 없고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샌드백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걸 하기보다는 그냥 3라운드 동안 3분 3라운드 동안 그냥 안 쉬고 샌드백을 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면 기술도 좋아지니까 일단 체력을 먼저 키우는 게 우선이지 않나. 아, 이런 그럼, 노하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듬을 익히면서 체력을 키워라. 그런 그렇죠. 말이 마찬가지죠. 예.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정말 세계에서 대한민국 복싱이 강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분이에요. 진짜. 네. 오늘 서인덕 선수가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 스트레이트의 비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짚고 많은 걸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주협식 복싱 유경원 되겠습니다. 쑥쑥쑥! 이거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돼.